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오늘은 좀 기획특집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협력을 하겠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의 위탁 생산을 계약을 체결했던 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다음 달이 되면은 이 사상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승인이 될지 말지가 또 결정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관련된 내용들 이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대표님. 가장 중요했던 게 백신 협력 그리고 아두카누마블 비롯한 이 알츠하이머 첫 번째 치료제가 과연 승인될 것이냐 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짚어주세요. 예, 짧게 그냥 뭐 이렇게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케미칼에 이제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모더나하고 노바백스하고 한국 기업 간 백신 협력 사례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MOU가 네 건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입니다. 지금 6월 7일 전후에서 이렇게 그 알츠하이머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마비 이제 치매를 받을지 안 받을지가 이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미국 FDA에서 허가가 될지 안 될지가 보이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의사 쪽에서는 좀 찬성 의견이 많고요. 증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견해가 좀 있긴 있는데 좀 반반이다. 승률은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케미칼 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3대 기업이 보면 화학 쪽에는 케미칼 쪽에는 다우 케미칼, 뭐 라이온델 바젤, 그다음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컴퍼니가 있는데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중국의 공급 물량이라든지 향후 조금 언급이 될 물가로 인한 금리라든지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경기에 따라서 올라간 이 세 가지 기업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페트로차이나나 사이노팩 같은 특히 사이노팩, 페트로차이나, 완화 같은 경우도 EPS 추정치가 2024년까지 계속 올라갈 걸로 이제 추정 현지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중국에 보면은 이제 케미칼 쪽 공급 물량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에 한 1000만 톤 정도 에틸렌 공장이 증설될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집계가 되는 걸 보면 절반 정도 한 500만 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제 케미칼 쪽에서는 중국 공급 물량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예상 대비 적을 거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물가로 오는 금리 이슈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세에 케미칼 기업들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다 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오케이. 케미칼 쪽에서는 이익 추정치가 글로벌로 다 높아지고 있으니 그만큼 좀 시장 환경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해볼 얘기는 그 백신 협력부터 얘기를 해볼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강혜경 고문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체결했다는 거. 다만 이 외에도 총 네 가지의 MOU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모더나 백신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 원료약품이 아니라 완제 충전 방식으로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완제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균 충전을 하고 라벨링을 붙이고 포장을 하는 이런 거를 말을 합니다. 전 과정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전 과정이라고 하면 원액 생산이 들어가는 원료약품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제 그 의약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더나가 향후에도 계속 의약품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또 위탁 생산이 계속 네네.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눈여겨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 핵산 백신에 있어서 이 mRNA 백신은 미래에 그 항암이나 알츠하이머 그리고 감염병 그리고 유전병 치료 제로 뭐 독감 백신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완제 충전이라고 하니까 원료 의약품부터 직접 생산하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기업의 그
매출액 쪽으로 보게 되면 더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그렇지만, 예, 네. 원료약품이 아니라 완제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백신 생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더 높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뭐 모더나, 바이오엔텍, 노바백스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특히 지금 연초보다도 파이저나 특히 그 모더나의 백신 추정 그 매출액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저 예를 들면은 올해 약 31조 원, 그리고 내년에 21조 원, 그리고 그 이외 11조 원, 6조 원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좀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면 약 19조 원, 그리고 내년에 약 18조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파이저 같은 경우는 캐파도 지금 더 올리겠고 25억 도즈를 올리겠다. 그리고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내년과 후년에도 매출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파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PER이 약 11.5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많이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기 기술 고문님, 그렇다면 이제 그 이번에 백신 파트너십으로 모더나의 이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뭐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단계인 완제는 모더나가 만들고 네. 마지막 단계 병에 넣는 쉽게 말하면 병에 넣는 그 단계 충진 단계만 이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좀 됐고요. 그 배경이나 기술적인 의미를 보면은 모더나 입장에서는 이게 mRNA 기술이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즉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암 백신, 희귀 질환 이런 쪽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그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기술 노하우를 상당히 오픈하지 않고 세이브하고 싶었을 것이고 네, 그렇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백신 물량 확보라든지 생산 기술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아마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연구 협력 의향서를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향후에 좀 그 연구 의향 간에 교류를 통해서 아마 mRNA 백신 기술이 우리도 좀 그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mRNA 관련된 백신 개발 기술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은 네네. 약간은 실망스러운 아마 그 연구 협력 내용 안에 그런 부분이 아마 차근차근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7일이 되면 이제 그 아두카누마비 과연 승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그 강혜근 고문님 시장에서 아두카누마비에 대한 승인은 어느 정도의 확률을 좀 보고 있을까요? 제가 미국 현지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일단 그 된다와 안 된다 이쪽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있었는데 미국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었고 미국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었는데요. 의사를 대상으로 한 데에서는 63%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미국 증권시장 쪽에서는 52%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반반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아두카누마비를 개발한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의 600개 사이트 그러니까 병의원이 되겠죠. 만약에 미국 FDA가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젠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설문조사도 있었지만 비영리단체인 ICE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임상 경제성 검토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이제 가격을 예측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임상이 있었죠. 작년 연말에 이머지 인게이지 그 임상이 있었는데 이 결과가 좀 상반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지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2,500달러에서 약 8,000달러 가격이 적정하지 않냐 연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 그 미국 시장 쪽에서는 전문가 쪽에서는 약 항체 약품이 좀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25,000불에서 그리고 약 5만 달러 이렇게까지 그 사이에서 가격을 만약에 FDA 승인을 받는다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에다가 매출 도즈를 우리가 뭐 그 곱하게 된다면 매출액이 나오는 거네요. 추정 매출액이. 그러니까 그렇죠. 연간 이 한 그 한 환자가 케어 받는데 이 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거기다가 도즈를 곱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성기 기술 고문님, 그렇다면 이제 이 아두카누마비는 사실 우리가 알기로도 역사상 처음 있는 치매 치료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 만약에 아마 그 승인이 된다면 그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뇌 안에 개베타 아밀로이드가 응축이 돼서 이것이 문제다. 이 가설이 아마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의약품만 보면은 항체 의약품으로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결합하는 항체예요. 그 다음 단계에 결합이 되면은 그 글리알 셀이라고 하는 그 마크로페이지, 그러니까 식작용을 하는 세포가 와서 그걸 네. 잡아먹어서 분해해서 없앤다. 이런 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혜경 고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진짜 아두카노마비 치매 치료제 승인 난다.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신약보다는 먼저 진단, 그리고 아두카노마과 같이 병용될 수 있는 의약품들, 그리고 아니면 CMO, 이 관심이 좀 네, 집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